뭐가 어찌된 건지 모르겠다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으로. 3층은 분명히 내가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여기 지금 내 잠겨져 있는 열쇠, 그 잠겨져 있는 상자 하나 빼고는 다 얻은 거 같은데 여기는. 쫙 찾아보고요. 여기도 없고. 공략 보면 노잼인 건 맞죠. 근데 네, 이렇게 계속 못 찾고 헤매는 것도 좀 네, 거시기 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잠깐 위로 다시 올라가 봐. 들어가는데 아무 일 없네. 아까 못 들어가던 방 다시 가져 십자가 방이라던가 팔 나오는 방이라던가 거기 한번 네 그럼 가볼게요. 거 1층이었나?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지? 아까 전에 내 그 뭐냐 시계 있던 방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조그만 시계 있던 방. 이 부금이 이 게임이 원조인가? 그럴걸요? 여기 뭐 있다. 독수리 장식이 있는 커다란 괴종 시계이다. 시계가 멈춰져 있는 걸 보니 고장이 난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부셔야 되나?
아닌데? 오, 시계 분침 위에 작은 열쇠가 끼워져 있대요. 습득합시다. 드디어 뭔가 찾았다. 서랍 열쇠로 보이는 간단한 구조의 작은 열쇠. 이거 서재 쓰는 건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가자. 서재가 2층이었나? 헷갈리네. 아, 맵이, 이렇게 집을 넓게 만들어놨어. 아, 참. 친구들 이거 안 되겠네. 집을 넓게 만들어놨어. 여긴 뭐지? 내가 여기 들어왔었나? 여깄다! 자, 제피와 스탠리가 말한 에피파니 이것이었나? 과연 흠이 없는 에피파니군. 자, 이거 얻어줍시다. 이거 얻어주고, 오케이, 드디어 찾았다. 점점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어요. 네, 점점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에피판 얻고 서재로 가자. 천천히 조사하면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귀신이나 괴물은 언제 나오나요? 저도 보고 싶네요. 저도 보고 싶은데 지금 내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네, 지금 네,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네, 거의 약 한 30분 정도 헤매고 난 뒤에 네, 드디어 찾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서재로 가면 돼요. 서재가 1층에 있었나? 일단 저장 한번 해놓자. 됐어. 오케이, 여기서 별로 특이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데요? 됐고. EBS 성인방송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냥 책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출입게임이냐? 아님 탈출게임이냐? 공포게임이에요. EBS 성인방송님 쿠키한개 감사합니다. 책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 책처럼 만든 블럭이다. 중요한 물품인 것 같군. 습득하시겠습니까? 예스. 일단은 네, 뭔가 블럭 같은 거, 책처럼 만든 블럭 같은 거 얻었고요. 저런 게 있다는 얘기는 네, 여러분들 딱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여기에 분명히, 그래, 여기 뭔가 빠져있군. 책이 빠져있죠? 여기다가 아마 끼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다 끼워줍시다. 됐나? 해쳤나? 베토벤상 근처에서 소리가 난데요. 베토벤상의 머리가 돌아가며 뒤에 버튼이? 그럼 그 책 모양의 블록은 베토벤상의 기관을 작동시키는 장치였나? 그런데 저 버튼은 한번 눌러볼까? 자, 눌러봅시다. 또 이상한 게 튀어나오거나 하진 않겠지? 응? 뭐야? 앞쪽에 오디오에서 뭔가 켜지는 소리가 들린다. 뭔가 있군. 앞쪽에 오디오? 오디오? 난다. 뭐가 켜졌다는 거야? 뭐가 켜졌다는 거지?
여긴가? 오케이. 오디오에 전원이 들어와 있대요. 봅시다. 오디오에 전원이 석상 뒤에 있다니 뭔가 이상하군. 로저가 어떤 장치를 해놓은 것 같다. 오디오 전원을 켰으니 그 다음에는 요거를 넣어야겠죠? LP판 꽂아놓자. 허! 들어간다. 비밀의 문이 열렸다 드디어. 응? 책장이 밀림의 탐무가 이곳은 어디로 이어지는 곳일까? 여긴 어디로 이어지는 곳일까? 들어가 봅시다. 어? 뭐야? 로저, 이럴 수가. 로저,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돼, 대체. 아씨, 뭐냐 이거? 죽었네. 로저 죽어 있어요. 세이브 해주고 봅시다. 팅! 뭐야? 뭐 만질 수 있는 게 없잖아. 됐고, 딴 데 한번 둘러볼게요. 시험용 배양기인 것 같은데 고장이 나버린 것 같다. 뭘 배양하고 있던 거지? 집기들이 부서져 있대요. 원래 비어있진 않았을 텐데. 뭐지? 아빠가 미국으로 가버렸네? 어떡하냐 이거? 아빠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네, 아빠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로저가 저렇게 죽다니, 크흑. 내가 길피코 밝혀내고 말겠어. 이 저택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은, 그것이 로저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일이라 생각하겠어. 기다려봐.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다시. 아직 뭔가 얻은 게 없어, 여기서 뭔가 얻어야 돼, 분명히. 그죠? 뭔가 얻어야 되죠?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찾아봐. 누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말고는. 뭐지? 해골. 책상 위에 모조품 해골이 놓여있다. 해골 안에 온통 장치가 되어있는 듯하다. 뭔가 숨겨지는 것을 찾는 열쇠인지도 모르겠군. 열쇠? 해골에 이빨이 하나 빠져있대요. 컴퓨터에 검색 AVI 쳐보자고요? 요즘은 MKV 아닌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네, 여기다 임플란트 키워야 되네. 이제 임플란트를 끼워줘야 되는데 나사를 풀만한 그걸 어떻게 얻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제 임플란트 얻어야 되나보다. 이제 나사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나사를 드라이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드라이버 어떻게 얻어야 되지?
여긴 드라이버 없고. 일단 나갑시다 여기서. 로저 이빨 하나 뽑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거 말고 좀 더 저 해골에 맞는 이빨이 있지 않을까요? 큰일이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긴 못 들어가죠 지금? 문이 잠겨있다. 아니 그래도 내 자기 친구의 시체를 갖다가 이빨을 갖다가 훼손시켜가지고 내 뽑아서 그걸 끼우잖아요. 그러면은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 일단은 내 자기가 범인이니까 나중에 경찰 오면은 의심받을까봐 네 이러는 거겠죠. 네 번거로운 게 아니고 네 당연한 겁니다. 조금만 네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건드리면 당연히 의심받겠지. 그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얼마나 진행된 거예요? 이거요? 모르겠네요 저도. 어느 정도 진행됐을걸요? 이거 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임은 아니어가지고 헤매지만 않으면은 네 오래 걸리는 게임은 아니어가지고 꽤 진행됐을 거예요. 핸드드립 못 줬냐고요? 네 못 주서요 저거. 나사를 얻어야.. 뭐냐.. 아, 나사를.. 그거 드라이버를 얻어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갖다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서 얻는지도 알겠는데 네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 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는 방법 어디서 드라이버를 얻어야 될지 알겠는데 여는 방법을 네.. 모르겠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얻어야 되는 걸까? 이거 무삭제판인가요? 무삭제판도 있어요? 여기도 아닌데? 물에 온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껌을 여기다 던져야 되나? 아니야. 어디로 가야오? 반지를 얻어야 되나? 반지? 여긴가? 죽은 자의 온기가 남아있습니다. 저 반지는 지금 못 얻는 것 같고. 30분 안에 해결 못하면 네 유튜브 보라고요? 손에다가 도끼를 사용하라고? 저 손에다가? 이 손에다가 도끼를 사용하라고? 드라이버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르겠네. 드라이버를 얻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우나를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드라이버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 제티죠. 그거 제티. 네, 제피가 아니고 제티죠. 그거는 자 작동이 안 된다. 자 전화기도 안 되고. 요건 안 열리네. 네, 제티요, 제티. 어, 막다른 곳이군. 뭐야? 갑자기 막다른 곳이라고 해. 제피는 추어탕 먹을 때 넣는 거예요? 추어탕? 추어탕에다 제피를 왜 넣어? 여긴가? 아니야. 아, 네. 바람물질 7호님 안녕하세요. 타카레님 안녕하세요. 이곳인가? 주인공이 사이버 가서 아담이냐고요? 아니요. 여긴데, 네 지금 네 어디로 진행해야 될지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통과해야 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하고 다시 도전해보자. 이걸 얻는. 그래 모래시계가 놓여있다. 누군가 방금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드라이버를 무조건 얻어와야 되죠. 안돼 안돼. 야 그거 얻으면 안돼. 그거 얻는 순간 죽어. 드라이버를 얻어야 돼. 드라이버 여기 있는 드라이버를 여기 드라이버로 갖다 나사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것까진 알겠는데 내 드라이버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나. 일단 여기서 나갑시다. 저 모주 이빨만 얻으면은 네 스토리가 쫙쫙 진행될 거거든요. 근데 드라이버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 기억이 안 나네. 네 드라이버를 못 얻었어요. 드라이버 얻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드라이버 얻는 방법 그걸 알아내야 돼. 일단 어디? 잠깐만. 네 일단은 그럼 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을 한 번 더 살펴보자. 잘 찾아보자. 방을 잘 찾아볼게요. 일단은 서재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분명히 드라이버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드라이버가 어딘가 있을 테니까 네 아마 이 게임에 아마 없진 않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살펴봅시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 분명히 있어. 있을 텐데 네 살펴볼게요. 여긴 아니야. 아무 좋겠다. 어쩜 매번 해본 게임을 이렇게 처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냐. 그게 제 장점 아닐까요? 그게 제 장점 아닐까요 여러분들? 네 이거 옛날에 다 깨본 게임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 나 진짜 나도 지금 미칠 것 같.. 지금 저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네 해봤던 게임인데 네 기억이 안 나니까 진짜 네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요 어딘가에 있을 거야. 요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잘 찾아보자. 여기서부터 잘 찾아봅시다. 여기야 여기. 여기다. 아 근데 한지 오래되긴 했어요. 네 이거 깨본지 오래돼가지고 네 기억 안 날만 합니다. 네 깨본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만 해요. 네 모를 수도 있어.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야, 왜 이렇게 BGM이 이상해져 갑자기?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저 방이다. 저 방인 거 같다. 저 방인 거 같아요. 저 방이야. 어, 저 방이다. 드라이버가 있다. 예전에 나다. 드라이버. 2년 전에 나다. 챙겨야겠죠. 이런 아이템들은 저기야. 돼요. 저기야, 저기. 귀신 나오는 그런 데서는 드라이버는 필수입니다. 필수. 저기야, 저 방이야. 귀신 나오면은 귀신의 눈을 갖다가 구겨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 내가 미래 나에게 저 방인데 어디지? 저 방을 찾아야 돼. 저 방을 찾아야 돼. 저 방을 찾아야 한다. 저 방 찾으면 돼. 마모는 필수라면서 입고 있었네. 그니까요. 반성해봅니다. 아, 그거 귀신 아까 그 자리 가면 맨날 보여요. 그 자리 가면 맨날 보입니다. 여기 아니야. 1층인가? 아까 거기가? 그 방이 그 방 같아, 다. 고놈이야 방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지도 같은 거라도 줘야지. 이 집안에서도 길 잃어버리게 생겼어 이거. 저는 150명 넘으면 안 됩니까? 활기찬 기사님? 저 분명 어제 삼국지 할 때도 150명 넘었었는데.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몇 층? 흉가할 때가 최고조 아니었나요? 흉가할 때요? 네, 흉가할 때 좀 많이 들어오긴 했죠.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150명 넘으면 곧 트로피를 달겠다. 네. 아니요, 근데 그 정도는 부족해요. 네. 더 많이 와야지. 아까 어디 서랍이었지? 제대로 못 봤네. 여기 아니었나? 이 방? 이 방이었는데? 여기다. 와. 여기 있다. 찾았다. 오케이. 찾았어요. 프로피디 공약 걸자고요? 프로피디 공약? 프로피디 공약? 뭐 걸었으면 좋겠어요? 됐어, 가자. 그런데 찾았습니다. 바니보이. 아스톨포? 뭐지? 광명시내 헌팅 마스는 가자고요? 광명에서 쫓겨날 일 있어요? 헌팅 방송을 가자고 하게?
향락 이지구 가서 헌팅하자고요? 여기도 아니고. 9시 뉴스 진출하냐고요? 어허. 오케이, 찾았다. 여기다. 도착.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됐는데. 자, 이제 요거 습득 해줄게요. 습득하는 순간. 자, 바로. 갑자기 사우나실의 온도가 올라간다! 어떻게 된 거지? 이대로 있다간 질식하고만 할 것 같아! 아, 빨리. 온도 내려야 돼. 드라이버. 뭐야, 이거 네 번 사용해줘야 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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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느려, 느려, 느려!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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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 어. 자, 빨리. 오케이. 열어, 열어, 열어. 온도를 내리는 버튼을 눌러보자. 뭐? 야, 자, 요거다, 요거다. 아, 따. 아니, 야,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차고 나가면 됐잖아. 야, 너 미쳤어? 아니,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차고 나가면 되는 거였잖아. 아니,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다른 의미로 공포다, 진짜. 와, 이거는. 허허, 아파트면은 안에서 구이가 될 뻔했군. 일부러, 누군가 일부러 문을 잠그고 조절기를 망가뜨린 것 같은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야, 그렇게 나갈 거면은 그냥 차고 나가면 됐잖아.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와. 겨우 이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헤맨 거야, 내가? 아, 진짜 열받네. 자, 이제 서재로 갑시다. 서재로 가야겠죠? 서재로 가자. 이제 그 뭐냐, 임플란트 끼워줄게요, 임플란트. 임플란트 끼우러 가자. 여기냐? 오케이, 들어가자. 문명의 이기를 사용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저장해주고. 어딨어? 어? 뭐야? 시체 사라졌어. 어, 아닌가? 아, 여기 있구나, 시체. 어, 나 또 사라진 줄 알았네, 시체. 어? 근데 이 사람이 내 제피의 아버지랍니다. 제피 아버지. 김재피 씨 아버지 김로저. 김로저 나이 네 47세. 자. 여기다가 저 존머예요, 존머. 존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존머. 용계 존머. 네,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이빨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레후. 해골의 눈 부분에 불이 켜지며 기계음이 들린다. 캐비넷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캐비넷? 캐비넷이라고? 여기? 응? 캐비넷 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난다요! 캐비넷? 아, 네, 이모티콘이 안녕하세요. 난다, 고래! 고래가 난다. 요건가? 캐비넷?
어? 서류 캐비넷 있다. 네. 캐비넷에 불이 들어와 있다. 어, 뭐야? 서류 파일이 눈에 띈다. 난다, 난다. 로제 연구일지인 것 같은데. 로제 유품이라고 생각하고 지니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어딘가에 쓰일 수 있을지도 몰라. 습득하시겠습니까? 예스. 자, 요것도. 이것도요. 아, 안에 아무것도 네, 들어 있지 않대요. 볼까? 뭔지? 뭐야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 화면이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안 보여요 글씨가. 자 일단 네 뭐라고 적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피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적정 습도 38도, 적정 온도 27도. 네. 맞지? 38%에 27도. 저것만 기억해두면 되겠다. 오케이. 저것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배양기에다가 해줘야 되나? 아닌데? 이제 나가면 되나? 자 일단은 이제 나가줍시다. 나가줄게요 여기서 이제. 네 난 여기서 나가겠어. 제발 살려줘. 띵. 문이 잠겨 나갈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야겠죠.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옥상으로는 못 올라가네요. 아직 옥상으로는 아직 못 올라가고. 자 올라가줍시다. 그러니까 도끼는 장식이냐? 장식용 도끼예요? 네 하루리언님 도끼 장식용이라고 하셨는데 네 날이 서있는 장식용 도, 손도끼. 네 장식용 맞는데쑹. 여기는 서류 파일에서 이건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이 플러? 엔뉴엘레?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네 개의 블럭 중 하나. 엔뉴엘레. 두 개밖에 없나? 지금? 하나, 둘. 네. 네, 어, 네 개인데? 네. 네 개 블록 중 하나라는데 지금 세 개밖에 없죠? 네, 아니 이런 간명작을 하다니. 간명작이고 나발이고 지금 네. 어디서 아이템을 얻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살짝 고통받고 있건 고통받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잘 찾고 있죠? 썸띵 인 더 하우스. 응. 아 그래요? 제피터 얼마에 팔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피2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네 여러분들 소장할 거 아니면 사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 사도 실행 안 될걸요? 저도 예전에 제피2 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진짜 힘들게 구동시켰어요. 계속 초반 부분에서 그 버그 생겨가지고 초반 부분에 버그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피2 하기 전에 몇 달 동안 미뤘었거든요. 그 버그가 안 고쳐져가지고 그 호환성 문제인 것 같은데 진행하다가 네 계속 똑같은 말만 나오고 차에서 안 내려져가지고 일단 스탠리 방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 스탠리 방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스탠리 방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까 차고 있던 방이라고 차 여기지? 그거 안 찾은 거. 방바닥에 사람 얼굴은 대체 왜 나오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왜 나오는지. 저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나오는 거 아닐까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아까 전에 스타 요즘에 봤을 때 해봤다고요? 제피? 오! 블러! 또 있고 뭔가 중요한 물건처럼 보인다. 습득하시겠습니까? S 자 오래된 신문? 무슨 신문이지? 신문의 스탠리의 모습이? 아닌가? 신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지명수배자 사진이 실려있는데 왠지 저자의 모습이 스탠리와 매우 닮았다. 만약에 스탠리와 동일 인물이라면? 그렇다면 스탠리는 집안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 뭔가 훔쳐서 도망가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군. 이런. 그런데 이거 보세요. 네, 스탠리, 네, 뭔가, 네. 딱, 인상부터가 약간, 네, 나쁜 놈이라는 거 딱 느껴졌죠? 아무 뒤에 뭔가 있다고요? 제 뒤에 누군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 갑시다. 2년 전에도 저 소리 했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다닙시다. 이렇게 해놓고 다니자. 자 들어가자. 어? 이 방 아닌가? 자 여기로. 우영 2년 전 기억을 잃어버린 댔수. 여기가 연회장인데 잠깐만 한번 볼까?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2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했던 거 기억 못한다고 지금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2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고요? 어떻게?
버튼이 있는데 눌러지지 않는다. 여기 문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저거? 저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2년 전에 마모 21살이었어. 군대 간다고 걱정했는데 그때 20살이었는데요. 2년 전이었으면은 20살. 마모 금수전에 수입 창출 하나도 안 되는데 방송함. 여러분들이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저 굶어죽기 직전이에요. 어 뭐야, 자 여기다 박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네 보이시죠, 여기다 박아. 죄송합니다. 자 이거냐? 이게 아닌가? 된 건가? 어? 뭐지? 안 되는데? 아, 약 먹고 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약 좀 먹고 올게요. 아. 약 좀 먹고 올게요. 아, 자 돌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건가? 요거 여기. 어? 왜 안 맞지? 됐다! 됐다, 열렸다. 아, 좋았어. 네? 탁탁이 초고수냐고? 뭔 소리야? 아, 열었다. 안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뭐야? 사다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는군. 손전등을 사용해야겠다. 사용해. 써, 손전등 써. 손전등 있는데? 일단 저장해놓고요.
손전등 써! 뭐야 왜 안 써? 오케이 썼다. 내려갑시다. 여긴? 지하 이런 곳이 있다니. 뭔가 있네요. 어? 자 여기 뭐가 있네요. 열쇠가 떨어져 있다. 이런 곳에 열쇠가 떨어져 있다니. 누가 이곳을 지나쳐간 것 같군. 열쇠 모양으로 봐서는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의 열쇠인 것 같은데 어딘가에 쓸 데가 있을 것 같군. 자 가져가도록 합시다. 악마의 문장. 이곳은 악마 주의자들의 소굴이란 말인가. 로저의 집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아니 여러분들 저택이 얼마나 큰 거야. 아니 지하까지 있어? 왕은 집 내 네, 집에 700년 된 우물이 있다던데 그 아래에 있는 지하실에 700년 된 우물이 있어요? 아파트인데? 이제까지 내가 겪은 일들도 이 장소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제피를 꼭 찾아야 할 텐데. 들어와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요즘에는 네 아 약을 안 먹으면은 계속 코가 안 좋아가지고 죽겠네 완전히. 어휴. 저기 아내 방에 보석함 상자 열쇠 아니냐고요? 그런가? 맨날 약 먹고 시작했다가 오늘은 약을 안 먹고 시작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안 먹고 하니까 죽을 맛이네 완전히. 아. 응? 갑자기 통로 내부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이 기분 나쁜 곳은 대체 뭐지? 네 맞아요. 제피 3 만들려고 했다가 망했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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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 있다. 잠깐만 뭐 있었는데 밑에 뭐 있지 않았어요? 어 아닌가 보네. 보석함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걸로? 이걸로 한번 열어볼까? 일단 올라가보자. 어? 못 올라가는데? 못 올라.. 어? 어 아 올라갈 수 있구나. 제피와 스텔리를 찾아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겠대요. 지금 올라가는 건 안 된대요. 이게 뭐지? 옆에는 뭐지 저거? 그거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올라가자. 왼쪽 아래 얼굴은 그 유명한 사이버 가수 아담인가요? 아담 아니에요. 스탠리입니다. 박스탠리. 박스탠리씨. 김재피씨를 찾으려고 지금 네 열심히 김재피라는 아이를 찾으려고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냐? 앞에 넓은 공간이 보이는 것 같다. 이 음산한 음악 소리는 뭐지? 간간이 아예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스탠리와 제피가 이리로 간 건가?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대요. 이곳은! 재단인가? 이런 곳이 있다니. 재단이 있대요. 와 여러분들 저택 안에 재단도 있어요. 뭐냐? 야 일단 가기 전에 세이브. 난다.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헉? 뭐야? 제피? 제피! 제피야! 괜찮은 거니? 제피? 제피야!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로 오렴! 어서! 정말 둔하군 돌팔의 의사 양반! 제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난 제피가 아니야! 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제 너도 나의 부활을 위해 죽어줘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지? 죽어라! 뭐야! 와, 사자오 지린다. 뭐야? 어? 뭐지? 뭐야? 뭐야, 팔로미라고 한 거야, 방금 전에? 뭐야,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야?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팔로미. 괜찮으십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괜찮소. 그보다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응급 처치를 해야겠어요.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소. 상처 때문에 아니요. 그게 무슨?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도 누구고? 제피는요? 제가 본 건 뭔가요? 흥분하지 마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야 할 거요.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뭔가 알고 있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조지 스타이거라는 신부요. 신부라긴 하지만 교구도 없고 다른 신자들도 없어. 그게 무슨? 나는 퇴마 즉 엑소시즘을 행하기 위해 악령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었소. 퇴마사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약간 네 여러분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던파에 나오는 퇴마사 있잖아요. 네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물리하고 마공하고 섞이는데 그런 테마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악령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정말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을게요. 하지만 당신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악령이라는 것들도 인간의 숫자만큼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 아 그래요? 도끼에 두 동강 났을 텐데. 그러나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